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지수가 다시 전저점까지 근처에 온 이 시점.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시장일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힘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을 처음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명 그 시장이 좋아지면서 주린이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주식 어린이라는 표현이죠. 처음 겪어봤던 즐거움, 또 처음 겪어봤던 어려움이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수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QR코드로도 가능하시고 신대가 문자 전송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을 갖고 올까 참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강의의 순서대로 갖고 오고 준비되어 있던 저의 경험과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데 요즘은 시장에 맞게끔 갖고 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변화해야 되죠. 세상은 언제나 멈춰 있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이 흐르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멈춰 있으면 고여서 썩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한동안 데이터만의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데이터만의 축구는 뭐죠? 어떠한 컴퓨터 AI를 통해서 요점을 잡아내고 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때의 결과값. 그 축구가 한동안 유행했었죠. 독일 축구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잡고 가는. 오늘도 뭐 축구 경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 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축구는 또 어떤 축구가 있냐.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전술도 중요하지만 화려한 개인기에 의한 축구. 그것이 어디 축구죠? 브라질 축구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 축구 붐이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리고 나중에 결과값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티키타카 축구라고 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는 축구가 스페인 축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제 어떠한 개인의 역량과 데이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덴마크 축구. 아니, 덴마크가 아니죠. 벨기에 축구. 자, 피파 랭킹 다 상위에 있는 축구 팀들이에요. 결과값을 냈던 팀들이죠. 근데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축구가 어디 축구냐면 브라질 축구입니다. 아, 물론 프랑스 축구는 또 아트사커라고 해서 떠오르고 있죠. 근데 브라질 축구가 다시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른 게 뭐냐면 강력한 개인기와 강력한 어떠한 그 남미 축구의 즐거움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데이터만 갖고도 안 됩니다. 경험. 왜냐하면 우리가 브라질 축구하게 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즐겁게 축구하는 그런 걸 떠오르게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데이터만 위주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약간의 어떠한 주식을 통해서 배웠던 경험. 그래서 정성적 기법이 있는 거고 정량적 기법인 정성적 기법 같은 경우는 정말 경험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그 인격, 윤리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 저울을 항상 같이 가져라. 근데 제가 볼 때는 회사가 꾸준히 잘 되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표의 마인드와 회사에 대한 비전이에요. 오랫동안 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도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떠한 그 흐름,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정량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량은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미래를 발전시키는 거고 정성은 그 흐름에,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전기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래서 정성, 10년 이상 성장할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예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보고 두 번째 예상된 논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주식은 이런 타이밍이 항상 수익을 뒀다라는 정량적 분석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잘 이겨내서 인고의 세월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봉체크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대부분이 많이 보는 부분은 일봉입니다. 일봉. 예. 일봉을 가장 많이 봐요. 일봉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식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 하루하루 봉이 형성되고 그거에 따라 기분이 희로애락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오랫동안 본 주식 고수분들은 혹은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일봉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로직은 주봉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일봉과 주봉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시장이 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봉 다섯 개가 형성돼야 주봉 하나가 형성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주봉체크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체크법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슈퍼사이클 테마 종목을 우리는 항상 정성적기법적으로 찾게 됩니다. 근데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하냐면요.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험과 공부라는 것, 경험과 공부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3D 프린트가 정말 전 세계를 바꾼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자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3D 프린터를 그래서 제가 있는 책들을 다 빌려봤어요. 도서관에서. 사보기도 하고. 근데 대중적이지가 않은 거야. 경험인 거야. 주식이 잘 가려면 특수해서는 안 돼요. 대중적이어야 돼요.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주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D 프린터 일단 고가 장비에 활용도가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체험이 안 돼. 그러면 주식은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얼만큼 모수를 많이 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 이용해서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든 아니면 기대감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10년 이상 성장을 하면서 만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0년 이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슈퍼사이클, 전기차. 자, 2040년까지 대부분 다 바꾸래요. 슈퍼사이클이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이에요. 제약바이오. 물론 제약바이오 우리나라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돼. 왜? 임상 3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그럼 임상 2상에서 라이선스 아웃 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핵심, 생명존재의 꿈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갔죠. 자, 지금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버린 메타버스. 이것도 결국 슈퍼사이클 안에 들어온다 봅니다. 제가 2차 전지가 계속 슈퍼사이클에 들어온다 할 때 2차 전지 신저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지금 다 안 빠지고 가는 것은 거의 다 2차 전지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제가 왜 메타버스라고 그러냐. 다수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건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산업 현장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결과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0년이라는 것이 제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패권 전쟁에서 유가를, 석유를 이길 수 있겠냐 했는데 결국은 2차 전지로 왔죠. 제가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친저가를 가고 있죠. 물론 네이버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너무나 허황되게 쓰여서 그렇지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록의 기술,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록의 기술. 시스템화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기록의 기술이 항상 모든 건 중앙 통제되길 바라요. 국가의 기본적 원칙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현금을 안 쓰고 신용카드를 쓰므로써 돈의 이용 내역이 다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큰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중고 매물을 이용해요. 중고 매물을 이용할 때는 돈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1억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가의 물건들은 1억 하나하나가 붙게 되면 이 기술들, 이걸 저장하는 기술들이 블록체인이고 이것이 정말 지갑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대중화되기 너무 더 좋죠.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 컴퓨터가 필요 없어졌어요. TV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카드도 그 휴대폰으로 들어왔죠. 더 나아가서는 이 휴대폰의 모든 기록 장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아직 그 기술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요. TPS 속도가 안 나오고요. 물론 TPS가 지금 속도가 나오는 가상화폐들이 지금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상화폐도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뭐냐? 허황된 MOU 체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잘 압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록의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닫았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정상화 속에서 과거의 거품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지금의 주식의 큰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허황된 것. 이게 아니죠. 아, 기록의 기술에서 사람에서 고가 TPS 속도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신용카드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중심이 될 것인가. 수소차는 지금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노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제가 CNT 도전제를 얘기 드릴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CNT 도전제라고 제가 2차 전지 때 거의 대한민국에서 CNT 도전제 제일 많이 제가 양극재 나올 때 이제 양극재는 하이니켈이니까 조금 여기서 이제 좀 더 전의 액이 잘 흘러가거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 CNT 도전제를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음극재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음극재 잘 보는 분도 분명히 또 좋은 교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일찍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운으로 수익, 차트로 수익을 노는 버는 시대인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차트로 버는 시대는 지났다. 정말로 공부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손절을 못했을 경우에도 이 종목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손해 안 보겠지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주식은 되는 거다. 자, 실적이 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주식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면 왜 좋아하는 걸까요? 더 이상 돈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국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 주식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실적이 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럼 이런 슈퍼사이클에서 이제 내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가는 거죠. 에코프로뱀이 많이 갈 때도 흑자가 크게 될 때, 코스모학도 어떤 종목들도. 그럼 흑자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 주봉의 지지저항 포인트를 찾습니다. 주봉의 지지저항. 자,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선 지지가 나오죠. 그건 뭐예요? 합리적인 이 자리에서의 공통된 가격적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 주봉의 지지저항은 뭐라고요? 공통된 가격적 시선. 아, 이 종목은 5만 원에 사면 싸겠구나. 아, 이 종목은 6만 원에 사면 싸겠구나. 아, 이 종목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등등이 나오는 게 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시장 상황으로 이제 이게 중심 자리. 중심자리라는 건 이 지지자리로 접근했을 때 종목은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데 왜 매력적이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종목은 분할로 접근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항상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B와 D의 중심은 C다. 뭐예요? 삶과 죽음, 데스에서 언제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한번 하고 나면 주식은 뒤로 물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옷을 한번 사면 환불은 한번 해주잖아요. 그죠? 주식은 환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한 선택과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혹은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수 있는 것. 샵 3776은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돼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럼 2차전지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가 그왜 EV냐? 일렉트릭, 전기적 비하이클, 탈권. 전기적 탈권, 뭐 전기차. 이제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개념을 안 써요. 자동차는 약간 내연기관을 의미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비하이클을 탈 것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저는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를 통해서 떠나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볼까요? 확장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확장하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쳐요. 제가 어느 순간 메타버스가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에이, 빠지겠지, 빠지겠지. 한없이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기회가 온다고요. 플랫폼. 특히 플랫폼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전지 쪽은 이제는 음극재까지도 봐야 될 확장력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양극재 나오고 양극재에서 분리막 상승했거든요. 분리막 상승하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제가 2차전지는 이 부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야 되는 게 보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기가 혼자서 막 청소를 해요. 혼자서 막 청소를 하다가 이 콘센트에 다시 와서 이렇게 붙어요, 이게. 그죠? 근데 요 로봇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여기는 이제 충전기니까 2차전지죠. 우리가 2차전지라는 개념이 그럼 자동차라 생각하는데 1차전지 뭐예요?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 편의점에서 많이 쓰죠, 그죠? 1차전지 한 번만 쓰 2차전지라는 건두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할수 있는 게 2차전지예요. 3차전지는 뭐예요? 이제 태양광이라고 막 그냥 자가 발전해서 막 전지가 막 올라가. 근데 일반적으로 딱그 태양광이나 혹은 뭐 조력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발생해야 되지만 이건 그냥 딱 전기만 쓰면 되니까 2차전지죠. 청소기도 쓰이고. 더 2차전지가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드론. 드론이 엄청 대중화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쉽긴 안 되지만 드론 택시, 그죠? 드론 택배. 모든 부분들, 근데 이 드론에 들어가는 그 충전기는 뭐예요? 2차전지. 앞으로, 그리고 지금 그 해외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가면 요즘 자동차보다 뭐가 많냐면 전기 자전거가 많습니다. 네, 전기로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자전거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변화를 자동차로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뭐를 QR코드로 찍게 되면 요즘에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뭐라고 신신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것보다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도요. 과거에는 뭐 자동차 빌려서 타기도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QR코드처럼 딱 찍어가지고 타고 다녀요. 경관을 보게 해주잖아요. 속도도 나오고. 부담도 없고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워낙 두각돼 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 엄청나게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미리 좀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있죠. 그럼 물론 유럽만큼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 그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수순적으로 간다면 전기 자전거 혹은 전기 관련된 어떤 조금 더 개인 1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실제로 뭐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경우들도 요즘에 자동차 예전에 뒤로 쫓아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뭐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바퀴만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다니시고 다 뭐예요?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2차전지 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무게 같은 경우 이제 전동지게차라든지 그다음에 골프 카트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썼다면 지금은 좀더 단순화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더 많다. 2차전지 또뭐 있어요? 전자담배. 전자담배 같은 것도 충전해서 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무궁무진한 2차전지 기술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예. 이제는 원료에 대한 부분이 전기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 시장이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 시장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장점이 뭐예요? 왜 2차 전지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무선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선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충전할 수 있게끔,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진행되면서 2차전지가 나온 거죠. 휴대폰도 2차전지죠. 휴대폰도 2차전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2차전지 기술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핫하게 이슈를 받고 있고, 대장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에서 이제 분할된 회사입니다. 무척 분할된 회사인데, 자, 주가가 정말 잘 갔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 충분히 잘 갔고, 45만 원이 되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저항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종목은 이 자리를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가장 쉬운 매매법이 뭐냐면, 이렇게 지지저항이면 뚫으면, 뚫고 나서 약간 높게 이런 자리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 가장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무슨 말이냐면 이 지지저항을, 그러니까 주봉 기준입니다. 일봉을 안 쓰는 이유가 기간을 빨리 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박스권 만든다가 뚫고 나서 다시 지지대 왔을 때 이런 데서 1차, 뭐 2차, 3차. 45만 원의 핵심 자리.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일어났던 자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합의적 자리. 합의적 자리라는 거죠. 그럼 4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그려볼까요?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35만 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네. 그죠? 그럼 이게 큰 박스권이고 35만 원과 45만 원 사이가 4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종목 자체가. 그럼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이 장기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뭐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분할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좀 요즘 잘 안 맞아요. 일봉 차트에 속임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주식이. 근데 주봉 차트는 아직도 견조하더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셔라는 얘기예요. 주봉을. 그래야 성공하세요. 그래야. 안 그러면 다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삼성 SDI.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왜 위기가 기회라고 했냐면 28만 8천 원 갔었죠. 이게 7, 8만 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삼성 SDI. 삼성 SDI가 휴대폰 배터리 불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13만 원, 14만 원 같이 갔다가 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삼성 SDI 배터리는 못 쓴다. 삼성의 대위기. 점점점. 막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주식시장에 삼성 SDI 들고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종목이 82만 원까지 갔어요. 10배 갔습니다. 이 엄청난 종목이 된 거예요. 왜? 그때도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그 한순간의 실수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이었음을. 그러면 아, 이게 기회구나. 좀 내가 귀를 닫고 들고 있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볼 수 있구나. 참 신기한 게요. 극대화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기를 끌거든.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안 좋은 말들이 많고요. 좋을 때는 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샷3772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 딱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셔라, 공부하셔라. 왜? 흔들리지 마셔야 되니까. 예, 제가 그게 이제 내공인 것 같아요. 내공. 정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뭐 경제 위기요, 뭐요, 뭐요.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 전이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요즘에 이제 증권사 분들이랑도 연결을 되고 정말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가끔 힘든 얘기만 해요. 힘든 얘기. 그럼 이게 감정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기본을 잡아야 돼, 기본을. 예. 네.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러세요. 제가 좋은 또 분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증권사에 계시는 분인데, 저 가끔 이제 시장 이야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시장이 어떻을까 좋을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의 데이터는 이랬고, 지금은 이러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것과 그 다음에 극복 이야기까지 같이 해주죠. 항상 주식은 이렇게 안 좋을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극복은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제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이런 해결책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꼰대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안 될 것 같아요만 갖고 오세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도 하나라도 고민해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바로 시정합니다. 근데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한 과정도 없어요. 주식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되고 뭐가 되고 벌써 주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열어보자고요. 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태까지 역사적 경험을 보면요. 어려울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가 항상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이제 막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조금 힘을 드리면 역사는요 항상 최악을 만들고요. 최악 이후에 최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최상을 만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다시 최악을 만들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계속 빠질 것 같아요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사담을 하고 주식 얘기를 넘어갈게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려봅시다.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잘 싸우다가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라였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누가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건 얘기를 못 해요, 저도.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통일 신라가 생겼습니다. 다 통일해 버렸잖아요, 신라가. 그래서 이제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통일 신라가 있고 나서 망할 줄 알았잖아요. 이 나라가 더 없어질 줄 알았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또 고려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 네. 또 고려가 되고 나서 또 없어질 것 같았어. 우리나라 다 붕괴될 것 같았어.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또 화랑을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사식은 항상 배우는 게 뭐예요? 누구는 또 막 지능했던 왕들도 있고. 예. 네. 고려 시대 때도 누구 때는 전성기가 있었고 또 전성기가 나타나. 역사도 그렇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또 전성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장점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면 또다시 전성기는 옵니다. 그거는 주식을 떠나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선이 왔잖아요. 또 조선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또 조선에서 또 갑자기 또 화랑이 나타나. 그러면서 또 조선시대가 또 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일본한테 다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강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네. 제가 오늘 역사 얘기 잘 안 하는데 어깨에 축 처져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항상 역사는 반복됐고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회가 나타났고 그것은 100%의 명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좀 멀리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 요 자리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박스권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런 자리가 오면은 땡큐 베리 마치겠지만 이 자리는 안 오겠죠. 제 생각. 이 자리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위기 옵니다. 25만 원까지 오면. 아 물론 뭐 100% 장담하세요. 그럼 저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5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박스권. 그리고 여기 한번 왔잖아요. 기다리면 주식은 또 와요. 크,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이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기다리면 주식은 또 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00년지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왔었네요. 그죠? 이 자리가 박스권이고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3대 체제 SK온이죠. 정확히는. 예. 근데 이 3대 체제가 삼강구도가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하게 되면 자동차가 현대차, 예, 그 다음에 기아차, 그리고 다시 이제 인수가 됐죠. 쌍용차잖아요. 이게 왜 쌍용차가 인정을 또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이 안전 승인을 받고 자동차를 설계해서 만들게끔 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쌍용차는 그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밸류가 높았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현대나 기아도 넘어간 거죠. 쌍용차도 전기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온. 잘 보시면 완성차 업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든 업체가 좀 다릅니다. 그죠? 현대가 만들진 않고 기아가 만들지 않고 쌍용이 만들진 않잖아요. 삼성의 계열사가 만들고 LG의 계열사가 만들고 SK의 계열사가 만들죠.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동차랑.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섯 군데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찾고 하시죠. 여섯 군데에서 이제 뭘 받는 회사가 결국은 현대 완성차든 기아든 쌍용이든 혹은 SK든 여기서 이제 연결돼 있는 회사 중에서 폐배터리주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공부 팁 하나 드립니다. 여기랑 연결되지 않고 아니면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폐배터리 갖고 오든지 아니면 여섯 개 메인 회사를 갖고 있는, 아직 쌍용차는 뭐 전기차가 크게 뭐 진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정말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폐배터리거든요. 지금도 폐배터리 아무나 다 안 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폐배터리가 무궁무진해도 그걸 끊임없이 수급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메이저사와 연결돼 있지 않고 혹은 지방과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3D 프린터도 대중화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수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폐배터리도 누구나 다 폐배터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몇몇 없을 거다. 그것이 다시 제2의 삼성 SDI가 될 거고 SK이노베이션이 될 거고 LG가 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도 나중에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주식을 보는 거죠. 근데 3대 종목이 왜 중요하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뭐 NCM 구조라든지 뭐 MCNA 구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MCN이 뭐 망간, 코발트, 뭐 니켈 뭐 이런 식으로 NCM이죠. 정작 NCM이든 뭐 NCA든 이런 적절한 비율과 구조들을 만들어서 안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분명히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정을 받고 진행하는 것들이 어렵고 그것은 결국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진입장벽 중에 3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가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쓰지 그 외의 것을 쓰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스토리 공부를 하자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2000년대에서 관련해서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고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광산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도시광산은 뭐냐. 결국은 비싸니 재활용을 하거나 거기서 다시 컴퓨터를 갖고 오면 컴퓨터에서 금을 뺄 수 있고 은을 뺄 수도 있고 반도체죠. 그런 부분처럼 이제는 다시 재련하는 산업이나 뭐 아연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사업도 점점 두각을 받죠. 근데 이런 기술들은 또 어디랑 연결돼요? 녹이고 구성물질을 만들고 섞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다시 2차 전지랑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탑이 고려아연이죠. 근데 여기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누구랑 같이 해요? LG 쪽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다시 두각을 받으면서 양쪽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의 확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니 45만 원만 되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저항이 눌려. 그럼 요 자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린 중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심라인. 이 중심라인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니 주가가 쭉 올라가서 안 올 것만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한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때다가 우르륵 사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나도 살래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다시 68만 원까지. 30%면 4, 3, 10이니까 30% 이상 간 거예요. 그죠? 30% 정도 간 거죠.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제가 단순히 차트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저는 주식에 대한 차트 공부도 중요하고 내용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실 가능한 지금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상용화될지 아직 이슈도 안 나왔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가능하고 어떤 구조로 확장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는 산업 공부고 필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느냐까지 연결된다면 원포인트 레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럼 양극재 얘기가 다 나왔어. 근데 음극재가 이제 흑연입니다. 흑연. 이게 흑연이에요. 이 흑연인데 이 흑연이 자 이제 여기가 양극재고 이게 음극재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온들은 양에서 음으로 보낸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양에서 음으로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것들 걸러주는 분리막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자르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해액인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집전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데 자르러 가게 해줘요. 분리막 전해액을 통해. 분리막을 통해 이제 걸러주고 전해액을 통해 움직여주고 그런데 이 음극재로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스토리지 저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극재가 저장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온을 보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크랙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크랙이 생기니까 이거는 결국 배터리에 뭐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제는 충전, 그러니까 충전이 오래 못 가는 게 이제 어느 순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그 크랙이 생기면서 제대로 이렇게 안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분출시키거나 자기 효율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쓰면 방전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차전지 특히 이제 그 뭐 고가가 아닌 것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워낙 고가잖아요. 특히 전기차의 많은 부분을 배터리가 장악을 하다 보니 수명을 늘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담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예요. 네. 근데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한 게 음극재입니다. 근데 음극재에다가 뭘 넣냐? 실리콘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실리콘을 쌓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실리콘 막시 여유롭게 팽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덜 생겨요. 근데 실리콘의 문제가 뭐냐? 실리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어떤 문제? 너무 팽창력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터집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이 뭐예요? 실리콘 얼마나 잘게 합리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넣느냐. 지금은 전고체 들어가기 전에 실리콘 얼마나 잘 음극재 쪽에 섞어 집어넣느냐가 기술입니다. 이걸 지금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대주전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NK전자 같은 경우도 근데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관련 해외 공동 특허를 취득했대요. 물론 이게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하긴 어려워요. 대기업이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테스트하고 또 다시 시판해서 움직여보고 또 맞춰보고 그러니까 랩에서 빌딩으로 넘어가고 빌딩에서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다시 다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 음극재가 만약에 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혁명입니다. 제대로만 만들면 이거 하나로도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선두주자가 될지 몰라요. 이건 특허란 내용이니까 보자란 얘기고 정말 어떤 종목이 선두주자가 되면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거고 이건 계속해서 저도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공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 공부라는 게 뭐 그냥 기법을 공부하고 내용 차트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에서 산업혁명이 나고 확장이 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특허를 냈는데 주가가 자 화려하게 쌌죠. 빡 싸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데 공통된 가격을 보니 한 10,000원 부근에서 조금 더 지지 라인을 보니까 12,500원 이 자리까지 딱 지지대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박스 자리잖아요. 10,000원에서 12,500원. 근데 10,000원 되니까 반등 나오고 12,500원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접근 가능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식은. 대신에 이제 NK전자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고
10년 사이클 안에 응급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건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게 정말 시장이 성장할까 확장할까? 딱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즘에 워낙 포털이 잘 돼 있잖아요. 검색도 해보시고 아니면 관련해서 응급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미팅도 좀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컬. 2차 전지의 거의 대장격이죠. 양극재, 음극재, 재활용인 내화물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이 포스코 케미컬이 대장주가 될지는 몰랐었죠, 과거에. 그 포스코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저는 매력적인 회사라고 봅니다. 자, 만 원짜리 주식이 20배 갑니다. 2016년도에 만 원이었어요, 이 주식이. 지금은 얼마예요? 18만 8, 18배 갔죠. 19배 갔습니다. 그 19배 가는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양극재를 갖고 있고 음극재를 갖고 있고 음극재도 천연음극재와 인조음극재, 인조옥연, 천연옥연과 인조옥연 관련돼서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대장 중에 대장이에요. 포스코 케미컬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지저항을 또 봐야 돼요. 지지저항을 보니까 10만 원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봅시다. 한 7만 원에 있네요. 이 종목은 10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박스 구간을 만들어요. 추세 상승이라고 하지만. 그럼 이 자리에 타이밍이 왔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 안으로 들어오고 한 번, 두 번 와면서 쌍바닥을 찍어버렸죠. 쌍바닥 찍으니까 이 자리가 확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불꽃슛을 쏘는 겁니다. 재밌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슈퍼사이클인 자리에서 주봉 지지라인에서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하단 보시면 1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공부하는 방법들 많이 참고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 이런 내용들 상황 속에 이거는 자료들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가 반등 이렇게 나오면 전고가 뚫리면 더 가겠지만 이 전고 뚫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고 쭉 올라갔어. 그럼 또다시 우리는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다만 최대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답이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증가가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주식이 가장 많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양에서 양극재, 그죠? 양극재 핵심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음극재 핵심 단어와 그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막.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2차전지 관련주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움직여주는 게 전해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하이니켈은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지금 실리콘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분리막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분리해줘야 되고 좋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양극재 이제 파는, 이 집전체 파는 알루미늄을 만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싸고. 그 다음에 음극재 파는 구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리랑 알루미늄 또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니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구분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근데 구리가 비쌉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이 분리막에 대한 부분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리막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SKC, 일진머트리스 이런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분리막 모멘텀으로 간 거예요. 실적적으로, 그러니까 집전체죠, 정확하게는. 집전체로 간 건데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주가 파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위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 어려운 주식 파동에서 결국은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에서 타임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주식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사고 싶죠. 만약에 9만 원에 못 들어가면 후회하죠. 아, 14만 8천 원인데. 주식은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옵니다. 정말 주식의 불변의 법칙은 한번 돌아왔다 다시 가요. 나중엔 더 가지만. 그런 파동들에 대한 값들은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후성인데요. 후성도 이제 전해액, 전해질. 예.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 것 같았거든요. 후성이 한동안 안 갔어요. 후성이 원래 예전에 가장 많이 갔던 건 에어컨 냉매가스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엄청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해질 LIPF6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박스를 만들고 뚫었어요. 그죠?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이 8,000원에서 후성을 보고 있었고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갔네도 중요해. 그럼 갔으면 이제 배 아파서 안 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내가 봤는데 가면 더 배 아파.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시는 분이 진정한 위너예요. 12,000 내가 500원에 사서 12,500원부터 7,500원 사이 분할 매수해야지. 에 그리고 닫아버려야지. 나 일할래. 올라갈 테면 올라가 봐. 나 50%만 수익 내고 나올 거니까 30%만 수익 내고 나올 테니까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접근하신 분들이 결국은 성공 케이스의 가도를 달리더라. 주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에 대해서는 다 봤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슈퍼사이클, 10년 이상의 슈퍼사이클에서 주봉지지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그림을 그리자. 주식은 단순할수록 더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기법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MFI라든지 CCI라든지 MACD라든지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그 구조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자,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아쉽다는 분들은 자료 아래 하단에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료 참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코스피 볼게요. 아, 배가 너무 아프죠? 어느 순간 2300포인트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내 말이 맞잖아. 나 약세론자란 말이 맞잖아. 예. 그러면 이제 약세론자들이 굉장히 특세합니다. 왜냐면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더 갈 것 같거든. 이제 중요한 기점이에요. 사실 정말 중요한 기점이에요. 왜냐면 주식도 그렇지만 쌍바닥을 찍고 자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 자 쌍바닥을 찍었어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자 이탈을 한번 했잖아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대세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죠? 2600에서 대세 하락이 나왔죠. 근데 다시 지금 쌍바닥 도전합니다. 여기도 쌍바닥 도전하는데 자 이렇게 쌍바닥 도전이 지금 됐어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딛고 올라간다면 이전 자리까지 갑니다. 이전 자리까지 최소. 물론 최종적으로 제가 2750까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기로의 시점에 있는데 이 기로의 시점, 물론 짧게 이탈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올라간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 그림이다. 즉 2250을 이탈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코스피 기준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자리인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 이쁘게 만들어놨었어요.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 자리 깨고 나니까 대세 급락이 나온 거고 차트도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놔서 좀 올라갔는데 또 전저점 이탈시켜버리니까 대세 하락이 나온 거죠. 지금 다시 쌍바닥 만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차트는 더 이뻐집니다. 그 기로의 시점에 있다는 거죠. 종목들은 어느 순간 다시 신저가를 찍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는데 2차 전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외의 것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신저가를 찍으면서 종목들이 내려오는데 이제부터 질문인 거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큰 위기를 안 보시고요. 어쨌든 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나타났다. 오늘 역사 얘기까지 드렸죠. 여러분들 언제나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황주명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